언리얼 엔진에서 고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보는 쉽게 말해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메쉬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보를 조명 앞에 두어서 장면 밖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보가 없을 때보다는 살짝 그림자를 드리워지게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미지의 깊이감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종 장면 안에 고보 메쉬가 안 보일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원하는 그림자 형태를 만들다 보면 화면 안에 메쉬가 보여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때 메쉬는 안 보이게 하면서 그림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고보 메쉬를 선택을 하고 디테일 창에서 히든을 검색한 다음에 액터 히든 인 게임이랑 히든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주면 그림자는 드리우면서 투명한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룸앤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는 기능이고요. 레이트레이싱 조명을 사용한다면 아직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치된 엔진의 버전이 5.1 버전인데요. 아마도 최신 버전이라면 레이트레이싱에서 잘 작동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차차 개선이 될 거라서 업데이트 목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에서 고보 메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